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종업원 13명은 평양 유경호텔 소속이며 북한 내부에도 큰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탈북이 납치설이다. 사실상 국정원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탈북을 시킨 게 아니냐. 애리의 보수 이혁적 배당에 의해 강제 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국정원에다 한국 정부에 이제 SOS를 날렸어요.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겠는데 나는 혼자 못 가겠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제가 없어지면 종업원들이 이제 피받을 것 뻔하거든요. 누구라도 입을 열면 어쨌든 여자 종업원들의 대표로 대변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도 이런데 안 나서고 싶어하는 게 아무래도 있죠. 한국 간다 아는 얘기도 안 했고 짐을 쌀 때도 한국 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신은아, 신은이 자매가 평양국제공항에서 여행 출발하는 그날까지 왔습니다. 자매가 네. 오랜만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이거 두 분이 같이 자매예요. 1년에. 신자매. 진짜 자매예요? 몰랐어.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오, 완전 다르죠. 눈이 똑같아요. 눈이 완전 똑같아요. 약간 눈도 다르지 않아요? 완전 똑같아. 아니, 여기서부터는 똑같고 여기 아래가 이제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나 진짜 몰랐어. 저는 엄마 닮고 아빠 닮았어요. 싸우기도 해요? 언니한테 맞은 적 있어요? 아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진짜. 아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진짜. 많이 맞았네. 대학교 2학년까지 맞았어요. 와. 그거 맞으신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여기 쳐서 바람이 이쪽으로 정말? 아니, 이유가 있어요. 아, 진짜인가 보네? 밤마다 나이트를 가서 죽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얘기야? 어머, 언니가. 오늘 제가 하잖아요. 그럼 안 받아.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와, 그런 강어가 있었구나. 그리고 문자를 막 너 어디야 이러면 나 지금 어느 언니 집에서 자고 있어. 알았어. 그 언니 집 번호 눌렀어. 하면 그 전화해보면 그 언니 은하 모르는데 나 자고 있었대. 우와. 그럼 집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왠지 신사로 나이트에서 본 것 같아. 어떡해. 막 그냥 용등포, 홍대, 뭐 별들 다 가? 어머. 야, 은하 언니 진짜 좋아. 그러고는 새벽 터차 타고 집에 오고 하는 거. 그리고 출근하는 거야. 근데 언니가 뭐라면서? 에? 뭐라면서 혼냈어요? 아, 언니가 너 그따구로 살면 인생 뭐. 그거 남편이 아세요, 지금? 아니, 남편 알면 안 되지.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해. 죽으시라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언니랑 저랑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그냥 한 몇 개월에 한두 번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안 가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나이트 간다 그러면 나이트를 뭔가 되게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 클럽 가면 무조건 막 안 좋은 사람들. 몇 달에 한 번 가는 건데, 뭐. 그렇죠, 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 진짜 때렸어. 저렇게 폭력이 나오는 거야. 진짜 섭섭해. 두 분 다 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네. 일주일에 몇 번이거든. 그러니까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잖아. 와, 언니 대단하다. 진종훈 교수님이 이렇게 모처럼 대화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그래, 미안해. 원래 되게 나이트에 가고 싶었나 봐. 아, 진짜야. 나 진짜 가고 싶어. 어쩌면 이만갑이 다음 나갈 길은 이쪽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네. 재밌다.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평양공항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마치 패키지 단체 여행을 한 것처럼 아주 많은 여인들이 공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들썩하게 됩니다.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모두 같은 식당 종업원들로 식당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귀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누가 봐도 여행 후에 이렇게 돌아오는 입국하는 사진 같은데 이게 탈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네. 저희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느낌이 딱 있거든요. 눈만 딱 맞춰서 아, 쟤 소금하다 오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무지까지? 예,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몸짓을 이런 걸 보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사진 딱 나왔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아, 제 중국 식당에 있다 왔다는 느낌이 지역까지 하러? 예. 빨간색 빨간색 옷이라? 뭘 보고 알아요? 색깔이 화려한 옷을 맞아. 입고 머리를 너무 쫙쫙 매직 매직을 매직 그래서 이제 북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북한으로 돌아온 그 이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딱 보면 아, 쟤 중국 나갔다 왔구나. 맞아요. 아, 쟤는 어디 나갔다 왔구나. 동남아, 이게 쟤는 어디. 갈라지거든요.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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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그 중국 사람들 옷 입는 거를 계속 봐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처럼 화려한 아름다움을 이제 가지고 딱 들어와요. 근데 아, 있을 수 있다. 예, 만약에 저희 같이 이제 동남아에 있던 친구들은 동남아에선 계속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예 그런 옷을 입고 딱 들어와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유럽 스타일.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죽 자켓 입었잖아요. 이 중국 조선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가죽 자켓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두 명이나 입었더라고요, 그 자켓을. 이게 보이는구나. 한 명도 아니고요, 두 명도 아니고 무려 13명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탈북한 집단 탈북 사건인데요. 이들의 정체는 중국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이게 김만철 씨 사건처럼 가족이 단체로 들어왔다? 이것도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한꺼번에 13명이 들어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 아, 어떤 우리 정보 쪽에서 관계에서 기획 해서 들어온 거다. 또는 이들 중에 일부는 뭐 모르고 억지로 들어온 거 아니냐.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드디어 이만감에서 보안권 합니다. 오, 뭐야? 그 종업원의 단독 인터뷰. 우와, 오, 진짜로? 진짜 저 빅뉴스다. 북한 여 종업원의 입에서 들려온 그날의 진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럼 우리 단독 보도에 이르기까지 찬찬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집단 탈북은요,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분들에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도. 북한에서는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그 이제 해외에다가 많은 사업을 이제 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업이 이제 식당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 그런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식당에는 이제 종업원들이랑 관리자 겸 감시자 겸해서 이제 지배인을 붙여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배인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감시까지 하고 때로는 이제 보위 지도원도 같이 나와서 감시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폐쇄적인 북한에서 살다가 갑자기 딱 트인 이제 이 개방적인 자유의 맛을 보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거의 고문 수준의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단체로 13명이 통째로 넘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정말 남북 역사상 이게 전례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이 전례 없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단체 탈북 사건. 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노발대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종업원들은 남측의 정보기관에서 납치된 거다. 이런 주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눈물 속에 날과 달을 보내며 사랑하는 딸 자식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 고대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얼마나 촉발시키고 있는지 남조선 당국은 알기나 하는가. 지금 우리 12명 가족들이 남순 당국이 필요한 유인납치 만행에 의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정신유지적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다음의 신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떨리는 손으로 닦아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그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조선에 끌려간 자식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이제는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 새만 남고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저희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마야! 교의 조개 품으로! A lot of people might think it doesn't seem likely that a whole group could be abducted. Is it possible that they left voluntarily? How can they say my sister went to South Korea? She says they talked about all the new clothes her sister was buying in China and promised to bring some home. Each family believes their daughters in South Korea are in solitary confinement on hunger strike, nearly dead. They say relevant authorities told them. Our loving, loving daughter is in a life or death situation. 근데 갑자기 CNN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직접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만 인터뷰했으면 우리가 야, 저거 너무 짜고 했겠다 했는데 CNN도 인터뷰를 일단 그 CNN은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CNN 기자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특파원이요. 2016년도에 있었던 그 조선노동당 7차 대회 취재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런 말을 했대요. 뭔가 특종을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기다려라. 아, 특종 준다? 기다려라. 뭔지 모르고, CNN 측에서는. 그리고 이 당대회가 끝나는 날 기다렸겠죠, CNN 기자도. 뭔가 특종을 익스클루시브를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인터뷰 2시간 전에 이 북한 당국자가 CNN 기자한테 특파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지금 한국으로 끌려간 그 이제 여종어분들의 부모님과 만날 해주겠다. 인터뷰를 성사시켜줄 테니까 알아서 인터뷰를 진행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CNN 그 특파원도 기분 되게 찝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CNN이 어떤 CNN입니까? 그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는 언론사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푸대접을 하고 이제 2시간 전에 알려줘? 어쨌든 간에 보도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인터뷰 자체는 잘 기획된 이벤트 같이 보인다라고 아주 묘있는 한마디를 남겼더라고요. 이야. 다른데. 야,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권 들고 정식으로 나갈 수 있다? 이분들 지금 집도 보니까 좀 잘 사는 편 같고 네, 출신 성분 좋은 그런 집안인 거죠. 한 정업원 중 부모님이 북한에서 인기 스타였어요. 바로 1970년대 김정일의 눈에 들어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혁명 가곡 꽃파는 처녀의 주제곡을 부른 분이에요. 최삼숙이라고 북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북한의 톱스타 가수예요. 저거 인터뷰에 나갔나? 그러니까 남한으로 비유하면 이미자의 딸이 월북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자 선생님 딸이. 제가 살던 그 평양에서는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은 한 번씩 맞아, 다 한 이제 생각해보는 직업이었습니다. 해외 북한 식당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딸이 예쁘게 커서 이렇게 뭐 해외 나갔다는 자체가 일단 예쁘다는 건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안 이쁘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대담되게 자기 일단 깔고 가네. 일단 깔고 가네. 야, 진짜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한 20년 차 방송인도 할 수 없는 거를. 정말 자연스러웠어. 감당을 할 수 없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나갔다 오면 뭔가 이제 몸짓도 세련되고 말씨도 세련되지니까 간부집에 며느리로 간다. 시집잘 간다. 그리고 그 시집갈 준비를 다 해온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거의 꿈의 직업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평양에서는 그 북한 식당 나가는 게 엔터테인먼트에 뽑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아이돌 대기업에 뽑히는. 네, 저도 길거리 가다 길거리 캐스터링을 되게 많이 당했었어요. 평양에서요? 네, 네, 평양에서. 아, 그래요? 네. 너 서빙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너 해외 나가 나예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사장들이 거의 밖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다니는 지나가는 길목에 길목에 왜 무사는 그런 게 없었지? 자 그러니까 아무튼 집안은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쁘다고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쁘다고만 갈 수 있게 이뻐야 되고 예체능적으로 뭔가를 재능이 있어야 되고 토대가 좋아야 돼. 토대가 제일 중요하죠. 출신 성분. 13명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과연 당시 2016년 4월에 중국 식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장소는 저장성에 있는 닝포, 우리 발음으로는 영파라는 도시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국제적인 그 무역 항구고 네. 거기에 있는 한 북한 식당, 뭐 저도 한번 가봤는데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홀, 그리고 인공기와 오성 호흡기가 휘날리는 홀. 어느 날 한 번 그 지배인인 종업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더래.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낀다. 그래서 난 남조선으로 가려고 한다. 원래 나 혼자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면 너희들 대학도 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종업원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혹시 지금 우리 남성을 지금 검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저도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딱 걸렸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는데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지배인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다 이거죠. 지금 그 당시에 그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22명이었어요. 근데 말씀처럼 이 지배인이 한 19명 정도한테 같이 남한으로 가자. 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 남한으로 가기로 했어. 그런데 비밀이 태어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배인이 이러다가 남한은커녕 북한으로 그냥 바로 송환되는 게 아닌가 엄청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하늘이 도와준 것처럼 이 식당에 나가 있는 북한 보위부의 감사원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북한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시원이? 네. 그래 이날이다. 이날을 D-Day로 잡고 이날 이제 우리는 남한으로 가자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Day 날 아침에 여느 때처럼 이 지배인이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직원 3명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왜? 그래서 CCTV를 돌려봅니다. 돌려봤더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북한에게 신고를 하는데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전례 없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단체, 단체 탈북 사건. 지배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배인은요, 자신이 부총리의 손자이며 김씨일과 호위부대 장교의 아들이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아무튼 여종업원 못지않게 이 지배인의 출신성 굉장히 세게 원래 지배인 하시는 분들은 다 출신 성분이 기본은 다 상류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상류층. 그 사람. 아, 저희가 긴급 수배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미국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채널A의 김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이분이야? 지금 출신 성분도 되게 좋았고 출세가 보장이 됐는데 네. 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탈북을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긴박했던 일이 있었나요? 아 문제는 이제 뭐 저희 종업원이 인원이 많잖아요. 게다가 뭐 철없는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안할 소리 말할 소리 이제 가려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 말을 훌리고 다니고 야 집에는 뭐 한국어 내통하고 다니는데 손님이 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까 다를까 보이브 스파이 통해서 지금 비밀이 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이브 스파이가 이제 일부 애들을 이제 해외해가지고 이제 다섯 명이 사라진 거예요 신고하러.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인원 점검하는데 다섯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봤더니
이제 식당 뒷문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게 CCTV에 찍혔더라고. 닝보가 이제 중국 상해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예요. 근데 이제 남방에는 이제 북한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상해에 있는 보유부 이제 대표부가 이제 총 관할 했거든요. 남방 지역을. 그러면 상해에서 이제 신고 갔으면 한 시간에 뭐 우리를 잡으러 올 수 있거든요. 차로. 그러니까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중국 애들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자네 왜 갑자기 얼굴 지금 얼굴들이 지금 좋지 않다. 막 얼굴색이 좋지 않고 지금 다 긴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왜 얘기나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안에 긴급 회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야, 한 시간만 좀 시간 좀 달라. 우리 긴급 회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측도 알아요. 북한은 뭐 밤 회의가 있는 거 알거든요. 생활 통화도 있고. 본인이 알면서도 이제 뭐 자네 생활이니까 이제 뭐 간섭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또 뭐 경찰도 걸리고 자가 뭐 산전 수전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명 정호번하고 저까지 해서 총 15명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실 때는 12명만 들어왔잖아요. 정호번들이. 그렇죠. 이제 14명 정호번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도로란 도로 고속도로는 이제 중국 경찰이 다 나와 있었어요. 뭐 특수부대까지 다 나와 있었고요. 이제 추적이 너무 심하다 나니까 내가 뭐 잡히면 다 같이 못 간다. 어차피 지변이 길을 알고 해외 실종왕 잘 알고 오너가 통하니까 먼저 빠지라고 하면서 이제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다른 나라는 추적할 때 위치 추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두 명이 제 핸드폰 겹쳐서 이제 위치를 캐놓고 이제 계속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유인을 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아,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잡혀서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넘어갔죠. 네. 저는 처음에 뭐 탈북 가면 중국에는 한국 대사관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저하고 이제 일하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못 도와준다. 웬만해서 삼국으로 자발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한 달 무비자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한시 비행기를 저희가 끊었죠. 새벽 한시. 제가 당시 이제 북한에서 보이브에 있을 텐데요. 이게 2016년 4월에 일어난 일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거 모르는 일이 없어요. 다른 게 조선중앙TV로도 나왔고요. 그렇대. 그리고 이제 보이브에서 이제 대내 한암 해가지고 이제 보위원들만 우리만 볼 수 있는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이제 공안과 협조해가지고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얼굴을 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과정이 일어났고 이 과정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하자는 거는 한국에서 회유 기만을 해가지고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이미지를 그리고 또 김정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모략극을 꾸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납치설이 생긴 건데 네네. 북한에서 납치를 된 것이다. 우리 종업원은 한국으로부터 납치당한 것이다 라는 네. 주장. 여기서부터 생긴 건데 이 여정업원 탈북 사건 이후에 우리 국정원에서 다양한 비밀문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 비밀문건의 제목은 네. 유경식당 집단 탈출. 이 안에는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김정은이 보위부 직원이나 간부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건데 남한 측에서 우리의 여정업원들을 유인해서 납치했다. 라는 조작 영상을 만들어라. 아예 조작 영상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줬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자리에서 남한 얘기를 한다던가 혹시 한국에 놀러 가지 않을래요? 네. 혹은 그렇지. 뭐, 탈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약에 맞아.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맞아.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라는 내용이 담긴 김정은의 지시 문건이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비밀 문건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노발다발한 거예요. 당장 다 찾아와라. 보복해라. 철저한 대응책을 세워라. 하는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가능하면 남한의 선교사나 일부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 네. 네?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이제 반응을 보고 돌려줄 것 같다, 대가 될 것 같다 하면 납치를 그 시기로 보고 하라. 맞바꾸는 거죠. 이제 맞바꾸는 거죠.
2016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쇠 씨는 현직 북한 식당에 계셨죠? 네, 그렇죠. 저는 타격이 있었겠어요? 타격이 아니고 저는 이분들 때문에 인생이 바뀔 망했지. 왜요? 나갈 뻔했어? 아니, 제가 2016년 4월 11일 날에 탈북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어머나, 이때네. 11일 날에 이제 넘어야 돼서 4월 8일 날에 저희 신랑이 국경 쪽에 이제 매수해 놨던 그분들 만나러 갔어요. 가면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4월 8일 날은 내가 못 올 것 같으니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올라가고라 하고 이제 나는 오늘 봉사가 없네 하면서 이제 좋아서 그러는데 갑자기 4월 8일에서 4월 9일 딱 넘어가는 12시 있잖아요. 자정에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당에 VIP다 보니까 야, 저 오빠 어떻게 왔니? 그래서 모셔다 드렸죠. 밤 12시? 밤 12시에 서 문을 열은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 등에 땀이 완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쫙 뺀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망했나 봐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야, 북한 식당 종업원들 13명이 탈출해서 지금 대한민국 들어갔대. 지금 뉴스 나와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왔대요. 너희 몰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모르는데요? 이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이제 어떡하냐 막 이 상태에서 그거를 알고 아, 나 안 되겠다,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제가 이제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보내고 2시간 있다가 새벽 2시에 갑자기 자는데 비상소지 다 내려가서 앉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사고 났다. 13명이 지금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 있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랬는데 최근 또다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보위부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한 편의점 출입을 포함해 일체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를 한 북한 식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어졌던 쇼핑 시간조차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기획을 해서 납치한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부터 일단 CCTV 늘리고 안내탕 못 나가고 별의별 이제 규제와 그게 엄청 우리 진짜 언제 탈출했죠? 거기서 4월 11일 날에 하던 게 미뤄져가지고 다음 달 5월 6일 날. 그 얼마나 감시가 더 세졌을 때 사랑으로 그걸 극복하고 있었던 거야. 이만한 대형 TV로 맨날 그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막 그래서 돌아오라 딸들아. 근데 규마야, 규이 적의 품으로. 그 TV를 딱 보면서 제가 나는 그래도 한 달 뒤에 갈 거야.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국정 선생님이 너 진짜 독하다 그러시죠. 대단하네요. 사랑해, 힘 사랑해. 해외에서 마저도 사실 식당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감시를 지배인이 하고 여기 있는 그 종업원 중에 또 이 높은 사람이 또 저쪽 감시하고 여기는 밑에 감시하고 또 밑에도 모두가 심어서 또 위에 감시하고. 아, 독재사회 기본이죠. 상호 감시. 그래. 그리고 또 보고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수혜랑 저랑 같은 식당이라면 하루 종일 수혜는 뭐 했다는 걸 제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수혜가 저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이원이 경쟁을 시켜요. 누가 더 보고를 잘하나. 왜냐면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친한 사이끼리 우리는 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하지 말자. 그렇죠. 하지. 있어요. 있어요. 그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도 좀 약하게 하자. 약하게 해야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감시하는 분위기면 야 이번에 탈출하자라는 모의를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북한 사람들 중에 지배인들이 많을 거잖아요. 해외에 나와 있는. 근데 좋은 사람이 정말 손꼽을 정도예요. 우리에게 지배인은 월급 잘 안 주는 사람. 일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너 왜 일 안 해? 이렇게 욕하는 사람. 그리고 24시간 인간 CCTV로 감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월급 받으면 야 너 지배인한테 뭘 안 사줘? 맨날 램을 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에 진짜 착취자 같은 진짜 이미지의 싫다. 지배인이 우리 다 같이 탈북을 하자 했다는 건 정말 센세이셔널 일이고 그렇지.
우리가 정말 좋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네. 아.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희진 씨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은 저를 이제 북한에서부터 데려다가 해외를 내보내줬고 돈을 그래.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거든요. 그러면 소양. 구조적으로 권력자네요. 권력자지. 네, 권력자지. 완전 권력자죠. 북한 식당의 김정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야, 쟤 내려, 독창 내리고 쟤 올려 이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저희 같은. 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불가능한데 이들은 지금 지배인하고 함께해서 13명이 넘어왔어요. 자,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게 얘기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안 그래도 궁금해지는 게 종업원들 인터뷰는 되게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없어. 거의 없어 그냥. 없어요. 예, 들어본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차 검증이 안 되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당사자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고요. 공개적인 활동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만과 제작진에게만큼은 소통을 하고 싶다.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무려 6년간 칩거했던 사건의 당사자죠. 그분과의 단독 인터뷰.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와.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들은 다 밤늦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의 70%를 상납해야 하니까 하나라도 더 벌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엔 연길에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를 직접 감시하는 보위원이 없었어요. 우리 식당 말고 다른 곳을 겸해서 보는 보위원이 있었고 지배인이 많이 우리를 풀어주는 여건이 됐었어요.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기본은 한국 영화도 같이 많이 봤어요. 탈북에 대해 고민을 했다? 탈북에 대해서 고민은 아예 엄두도 못 내죠. 자기가 큰 과오나 잘못을 범해서 죽은 목숨이다 생각했을 땐 다르겠죠. 탈북자라는 어감부터가 나라의 반역자라는 뜻인데 종업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탈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자유세계에 대해 다 알지만 가족의 운명이 붙어있다 보니까 나 혼자 탈출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지배인에게 처음 탈북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너무나 생각 밖의 일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선 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겠다. 처음에는 안 간다는 애들이 더 많았겠죠? 너무 무서우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지배인이 이런 엄청난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보위원 따돌리고 한국 영화 보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떡할 거냐, 취조받고 이런 무서운 말도 오고 가고 우리도 고민이 많았죠. 그럼 우리 애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해줄 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종업원들끼리는 당시에 탈북 권유를 받은 사실을 누구도 서로 공유를 안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각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다른 종업원들도 탈북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어떻게 오게 됐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한 명 한 명 불러서 권유를 받았다는 게 짜맞춰지더라고요. 그전까지 우리끼린 말을 아꼈으니까요. 속으로 비슷한 생각들을 물론 하고는 있었겠지만. 아, 서로가 그냥 비행기 타러 가는 택시든 어디든 아, 그냥 대박. 딴 얘기를 안 했나 보네. 네. 거의. 언제 잡힐지도 모르니까 또. 아, 이제 뭔가 이해간다. 다 같이 공유한 게 아니구나. 혼자만 알고 있다. 나는 혼자만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분들 마음이 진짜 많이 이해돼요. 저희 16명이 있었는데 16명 중에 속 터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오시는 대한민국 그 국민들한테는 속을 터놨어도 같은 이제 종업원들끼리는 속마음 얘기를 안 했어요. 외로웠겠다. 그거 하는 순간에 언젠가 내가 반역자가 돼서 잡혀 들어갈지도 몰라가지고 그 서로 감시하는 눈빛이 16개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택시 안에서 떠들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말레이시아 갈 때도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틀이라는 기간 때문에 더 이게 그렇지. 예, 성공했을 그렇지. 가능성이 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얘기 안 했을 거라고.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나서는 모두 급박했을 테니까. 네. 그렇지. 머물러 있다간 오히려 오해만 더 커질 것 같고 의심받을 것 같고 빨리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자발적으로 탈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볼 때 아주 전형적인 상황인 게 지배인과 그 종업원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관계거든요. 네, 완전히 종속 관계라는 거죠. 네, 네. 시키면 안 할 수 없는 네, 거라는 네, 거고 그런 가운데 협박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들은 안 간다면 나는 갈 거고 그럼 너희들도 끌려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가냐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은 어쩌고 그리고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줄게. 뭐 이런 상황 그렇죠, 속에서 그러니까 만들었지. 데리고 온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지배인 인터뷰 한 건데, 탈북 과정 중에 한국 정부가 끼어 있냐라는 의혹이 계속 돌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국정원을 어떻게 접촉하실 수 있었나요? 저희 식당에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한국에 갔다 온 서류들 이제 많이 엿듣게 되었죠. 그러 중에 이제 단골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제 친한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다른 게 아니고 국정원 좀 아는 사람이 없냐.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이제 한국 떠나들면서 이제 한국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 뭐 그렇게 뭐 한국 좋다고 하는데 국정원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아무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단골 손님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죠. 이제 제가 이제 국정원에다가 한국 정부에 이제 SOS를 날렸어요. 이제 시간 문제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그거네요.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겠다라고 맘먹었을 당시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네. 네? 분명히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를 했고 이틀 만에 한국까지 올 수 있었다. 우와. 국정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탈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스로 이제 탈출해 나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야죠. 요청을 하죠. 대사관에 가가지고. 맞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쪽이 국정원이니까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지고 이제 작전 그 규모가 달라지죠. 그러네. 중요한 사람이면 메토 발령 내리고 일반 평민이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 하라고 내리니까 저 친구들이 이미 국정원 쪽으로 이제 탈출하려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기획해서 만들어서 국정원 작품으로 내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니다 저렇게 하려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와준 거다. 예를 들어서 전철우 씨 같은 경우도 베를린에서 넘어오면서 그 담 무너지고 할 때 뛰어가지고 와서 연락받아서 국정원 도움받아서 온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딱 넘어왔을 때 베트남에 있는 그 한 집이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 보름 정도 있는데 한국 국정원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다 신문 같은 거를 조금 비슷하게 해요. 여기서 일단 조선족인지 걸러내고 탈북자라는 게 조금 이제 신뢰가 가면 그때 물어보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 가기를 희망하냐 이러면 희망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 같은 거를 국정원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서 국정원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하나의 관문인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저희를 회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라는 그 관문을 저희가 통과해야지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구나. 의례적인 그렇지. 곳이에요. 그러면 두 분 말씀은 그런 거네요. 공통적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획이 아니라 국정원의 계획 탈북이 아니라 일종의 인지가 된 상황에서 약간 관문처럼 진행되는 것들이 거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딱 확실하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딱 확실하면 그때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까지 베트남에서 또 넘어왔어요. 그럼 캄보디아 공항에 갔더니 국정원 분이 오셔가지고 여권을 주셨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봤거든요. 그렇게 의사가 확실하면 국정원에서 도와주고. 그렇다면 이들의 탈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들의 탈북 시점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점이 문제예요. 시점이. 이들의 입국 또 탈북 발표일 후 그로부터 5일 후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이벤트가 이벤트?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16년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일 통일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여느 때처럼 뭐 통일부든 어디에든 모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긴급 브리핑이 있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이 긴급 브리핑에 맞서서 언론사, 방송사 기자들이 모두 들어온 데다가 방송사 카메라까지 쫙 진열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사에서 편성을 바꾸고 긴급으로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그날 긴급하게 발표된 통일부의 브리핑을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죠.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뭐 보도 자료를 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사라졌다,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정도의 톤으로 그동안 기사를 썼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집단 탈북했다. 그리고 긴급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완전 대서특필됐어요. 네. 메인 뉴스로 전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은 두 가지에서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 탈북민들의 신변 보호가 원칙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 원칙을 왜 깼는지. 두 번째는 이 4월 8일 날 브리핑을 했죠. 그런데 4월 13일에 20대 총선이 근데 당시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이 사실 이 총선에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굉장히 있었던 열세였던 여기에서 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다음 날 통일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브리핑을 하고 며칠 뒤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이 시점이 너무나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정준희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탈북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발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에도 보면 뭐 언론에서 종종 나오고 가끔씩은 확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엔 남부리의 대북 제재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 체류하고 있는 해외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해 왔다는 것은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특이한 사례라서 먼저 공개를 했다? 그게 아니지.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인 발표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어떤 보도에 이렇게 확인해주는 형식이 아니라 먼저 하시는데 그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북한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요즘 우리로 치면 좀 중산층 이상 비교적 성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탈북을 했다. 이건 좀 글쎄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보도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잖아요.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대북 제재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김정은 집권 이후로 북한에서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미국을 향해서도 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렇게 먹히고 있다. 계속 집단으로 탈출할 정도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 봐라. 며칠 뒤에 있을 총선에서 이렇게 보수 정권에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너네 이번 선거에서 잘 판단해봐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계속된 상황에서 어느 당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박근혜 정권이 뭐였냐면
대북 붕괴설, 이제 북한 붕괴설을 믿고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뭐였냐면 그렇게 되면 통일이 되면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엄청나게 난민들이 몰려올 테니까 그들을 막기 위해서 수용소, 10만 명 분여에 수용소를 짓겠다라 해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막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관련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네. 지금 뭐랄까 희망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그다음에 마침 뭐야 선거도 있고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친 게 아닌가. 그러면 정리하면은 교수님은 이거는 국정원이 주도한 기획 탈북에 가깝다.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 한번 물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또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건은 벌어졌잖아. 그렇죠. 그렇지. 벌어졌어.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가 되냐면 뭐 테러부터가 되는 거야. 납치. 납치. 납치가 되는 거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누구는 돌려보내고 누구는 안 돌려보낼 거야. 이런 문제부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납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납치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중국 당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그 외교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일단 납치가 됐다는 것은 중국 영토에서 납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늘 중요한 외교 문제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중국 김대중 당국, 선생 중국 당국이 외교부에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납치가 됐다는 소위 납치가 됐다는 그 중국 아 북한 국민들은 네. 정식 북한 여권을 가지고 정식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식 출국을 했다. 납치는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 버렸어요. 이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배인의 어떤 진술에 대한 그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의 말에 따르면은요 탈출 과정에서 두 명의 종업원이 공안에게 잡혀 가지고 보위부에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 탈북 과정에서 공안이 참 위협적이긴 하죠. 잡혀보셨나요? 잡혀보고 잡힐 위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살면 저희는 신분이 없다 보니까 늘 공안에 잡힌다라는 그 공포가 있었는데 저희가 중국으로 온 지 한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국경 지역에 있었는데 국경 지역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따소풍이라는 게 불거든요. 큰 바람이라는 뜻인데 그게 불면 그때는 북한 사람 잡는 기간인 거예요. 따소풍이 분다 공안이 출동했다 이러면 저희는 그냥 앞에 보이는 숨을 곳이라는 곳은 다 찾아서 숨어야 돼요. 근데 숨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갈대밭 아니면 옥수수밭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공안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숨어있던 창고에 엄마랑 언니랑 저랑 세 명이 들어갔는데 아 어떡해. 숨을 때는 뻔하다 보니까 공안이 진짜 곧장 창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문 딱 열고 저희한테 오고 저희는 가장 끝쪽에 이제 그 탈곡 안 한 그 옆집을 났으니까 거기 숨어가지고 지금 보는데 엄마가 있는 그 도랑통까지 공안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 뚜껑만 열면 바로 엄마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언니랑 저랑 한 제발 가지마 했는데 다행히 정말 그냥 딱 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나무로 타다 보니까 짬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공안의 얼굴이 보이는데 정말 저승사자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공간에 잡혀본 적은 없어요? 잡혀본 적 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처참했던 게 이제 공안에서 저희를 변방대로 옮긴대요. 더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변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공안이 막 저희를 수갑을 이렇게 채우지 않고 이렇게 뒤로 묶더라고요. 그리고 큰 쇠문이 쫙 열리면서 나가는데 어떤 여자랑 남자가 그 버스 나가는데 버스를 막 더듬는 거예요. 이러고 막 왜? 뭔가 찾고 있어. 왜? 그래서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게 저희 엄마 아빠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북송되는 거 아니까 이제 거기 와서 무섭구나, 마지막으로라도 보겠다고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있으니까 바로 엄마는 앞을 막고 있고 이제 아빠는 엄마를 막 떼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잡히면 쟤네를 어떻게 브로커 내보내고 해야 하는데 다시 못 오는데 이러지 말라고 엄마 떼내고 있고 근데 공안이 저희한테 야 니네 엄마 아빠야?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울기만 하는데 에휴 하든 야 그냥 밟아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제 울면서 잡혀서 나갔던 거죠. 이제 저희는 눈물도 잘 안 나네요. 지금 우리 그 이 공개, 그러니까 탈북 공개 이 시점
아까 뭐 기자회견장에서 대변인의 입으로 벌써 공개를 해버린 뭐 난처한 상황도 있었고요. 선거를 앞두고 이 부풍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앞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에 더해서 지금 또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계속 우리가 기획 납치, 기획 탈북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기획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입견으로. 근데 달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획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정보기관의 한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휴민트를 심어가지고 뭐 한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획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기관의 뭐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획 과정에서 회유를 했는지 뭐라고 아니면 정말로 납치를 했는지 요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밝히기도 애매모호해요. 납치가 됐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납치돼 끌려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회유화가 돼서 왔다 그러면 북에 있는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그렇지 사람들한테 왜 그런 말을 강요하냐 이거.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와서 살고 있으면은 정착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말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애초에 기획이 된 거라면은 그러면 그건 기획 가치중립적인 기획을 떠나가지고 공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이랄까요?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탈북은 기획 탈북입니다. 예. 국정원이 도와주지 않고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 탈북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그런데 다른 기획 탈북과 비교해봤을 때 다른 것은 지배인이 국정원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정부와 분명히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탈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네. 마치 모든 것이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과 모종의 거래를 했던 지배인이 짜고 일사천리로 탈북을 하는 것을 진행을 했다. 그것은 총선 기간에 맞춰서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다른 탈북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죠. 기획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보통 그냥 탈북이잖아요. 탈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기획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탈북 의사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걸 국정원에서 기획을 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12명은. 맞아. 어떻게 우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남한에서 사는 게 북한에서 사는 것도 훨씬 낫지. 본인을 위해서 또.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본인들은 또 자기가 어디서 살지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결정권을 사실상 빼앗은 상태가 된 거고 결국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상과 또 하나는 공식적인 입장이 또 달라요.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인정한다며. 인정하는 순간을 또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여 종업원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건의 진실. 그 탈북 사실을 13명 전부 다 알았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그냥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자 같은 지배인이 너 그래서 나랑 같이 한국 갈래?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다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자신에게 이롭다는 건 내 생존이에요. 네, 네, 생존. 항상 이 사람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고 네. 내 약점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내가 여기에 반하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 종업원들의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아예 몰랐죠. 지배인이 중국에서부터 도망 나올 때 누구랑 자꾸 연락하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선 한국 대사관에 가서 그때는 대사관 사람들이니까 뭐 국정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인 직원이 이제부터 우리를 인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국정원 와서 조사하다가 들었는데 남쪽 사람하고 한국 가는 날을 4월 말로 잡았다가 그쪽에서 갑자기 당겨서 해라 라고 지령이 내려와서 지배인이 혼자 탈북을 진행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탈북 시점, 네. 이 날짜는 지배인이 한국의 모처와 연락을 나누면서 갑자기 앞당긴 것이고 당겨졌다 말해서
주변의 3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13명이 한국 가자라고 말은 못했는데 모모한 몇 명은 한국 가는 걸 알았대. 아니, 모를 수가 없지.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있다 말레이시아를 가. 네. 근데 대신에 지배인이 약간 카리스마 때문에 그랬을 거는 같아. 서로 쓸데없이 말하지 마. 맞아요. 서로 니네 말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아무 얘기하지 마. 나를 위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이 허지배인이 친구들을 이제 작업을 할 때에 약속이 있었어요. 우선 비밀로 붙인다. 그리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새 영업장으로 간다. 항공기 탈 때에는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공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가씨들이 호지배인하고 분쟁이 생기고 배신감 생기지. 근데 또 선거가 새누리당이 지면서 이게 원래 계획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배인하고 또 국정원하고 또 분쟁이 생기고 완전 영화 아사리판이 생긴 거야. 맞아. 아, 그러면서 그렇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두 달 동안 공개를 안 했거든요. 맞아. 공개되는 순간부터는 사람이 이 친구들도 이제 좀 알겠지만 뭔가 불안하고 위협, 위협 느끼고 아 나는 이제 자유를 잃었구나. 그렇죠. 무섭죠. 오케이.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이 지배인이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국정원의 정보요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자신이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국정원에서 소위 너 한국을 넘어와 꼬셨는데 너 혼자 말고 너네 직원들 다 데리고 와.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 2억? 20억?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야말로 딜이 있었고 이 허 지배인은 그걸 정말 온전히 다 믿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서 졌죠. 총선에서 져버린 거죠. 정권도 바뀌었죠. 그랬더니 자기를 책임져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인사에 바뀐 거지. 완전 인사도 바뀌고. 본 얘기는 사실이에요? 지금 딜을 했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 허 지배인의 주장만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진실의 얘기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말도 안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 알고 있겠죠, 솔직히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정말 월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북한에 지금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죠, 부모님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탈북 시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탈북한 여 종업원들은 이 시점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4월 5일 탈북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날짜에 관한 거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고 지배인이 조장한테만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토론한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4월 5일에 세 명이 갑자기 도망갔잖아요. 한 방에 다 몰아넣고 회의를 했어요. 지배인이 한국 갈 건데 안 가겠으면 말라 해서 두 명은 또 안 가겠다고 하고 근데 세 명이 없어졌으니 우린 이제 잡히면 다 죽는다. 아, 다 얘기했네. 됐네. 뭐 얘기했네. 그러니까 맞네. 그냥 너무 그저 급박한 거야 이때부터는. 마지막에 가는 날에 알게 된 애들도 있고 그 상황에선 자기 혼자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냥 딸려온 사람도 있는 거죠. 그치. 얼떨결에 북에서 와서 맨날 식당에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세 명이 그날 갑자기 도망간 일이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거예요. 대화는 안 했지만 속으론 다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이쯤 되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면 같이 가고 안 가면 다 같이 안 가자. 2, 3년을 가족처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종업원들끼리 동료애가 되게 많았어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우리 다 입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잡히면 안 되는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나와도 아무도 안 먹고 서로 아무런 대화도 안 했어요. 그렇죠. 눈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명이 먼저 도망간 시점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은 반역자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이미 지금 반역자가 됐으니까 어찌 됐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강제성은 없었다. 예. 이건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13명이 집단 탈북을 하게 된 전말에는 납치도 아니고 뭐 강제성 없었고 결국에는 자의반, 타의반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긴박하니까 같이 우르르 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얼떨결에가 이런 거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강제성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강제성이다라는 게 단지 육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법에서 강제가 된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런 거라면 진술이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거고 강요가 된 거고 그다음에 끈끈한 동료회 때문에 우리가 살더라도 같이 살고 죽더라도 같이 죽자 이런 거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개개인의 그 자발성 내지는 그 행동의 임의성 같은 것들은 부정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상 강요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직원이 이제 인터뷰한 데서 가장 이제 팩트를 찝어야 될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먼저 뛰므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 명은 뛰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변절했다. 아, 라고 보고하기 다예요. 때문에 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오케이. 아, 그 만만한 거.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들. 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네, 몇 명. 있어요. 예. 그들이 북측에서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일곱 명이었죠? 일곱 명. 일곱 명. 북송 이후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여 종업원들. 과연 그들이 밝힌 입장은? 그들이 북측에서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7명이었죠? 7명. 7명. 북송 이후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여 종업원들. 과연 그들이 밝힌 입장은? 지지해서 우리 동무들이 정말 빠르빨리 정부로 소환되도록 빨리 숨었습니다. 제발 빨리빨리. 지난 3월 중순 어느 날 괴뢰 정보원놈들의 사척을 받은 책임자 놈은 우리 동무들에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식당을 새로 전개하기 때문에 이미 순간에 옮길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날도 우리 동무들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에 웬 사람들이 우리 식당 뒤에다 차를 대고서 새 식당에 이동봉사를 가야 한다며 우리 동무들을 차에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식당 책임자 놈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국정원 팀장님 하면서 짓거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허. 한국 드라마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팀장님. 한국 그 재벌 영화를 보면 드라마 보면 팀장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정말 그때에는 가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사정당부가 시키는 대로 식당을 벗어나였습니다. 잠시 후에야 우리가 없어졌던 것을 아는 이놈들은 차에 못듯한 동무들을 데리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이동봉사를 빨리 떠나야 한다는 놈들의 서임시에 넘어가 먼저 차에 탄 동무들이 만약 밖에서 책임자 놈이 국정원이요 팀장이요 라고 습득거리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도 당장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종합을 하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열 테니까 아침 일찍 버스에 타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간 종업원들은 모두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몰랐고 알았으면 택시에서 뛰어내렸을 것이다. 여러 살렸네. 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기자회견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들어가면 보호에서 조사를 받아요. 아무리 한국으로는 안 갔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알아보기 네, 위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각본에 짜여 있다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하면서 또 하나 안 틀리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암기를 시켜야지만 나올 수 있는 언어 발언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혓바닥 놀렸다가는 잘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열을 받고 나가서 쨍 프레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다. 그렇군요. 저 인터뷰를 들어보게 되면 팩트가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 새 식당을 낸다. 이걸 네. 모든 사람들이 결의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지. 말이거든요. 그 말이 세 번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게 하나 뭐냐면 허지베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종업원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인터뷰한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탈북의 임의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확인이 좀 된 부분은 있죠. 후광의 놈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또 던가 불력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 동무들은 정말 순진한 처녀들을 남조선에
뚫고 만져만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봅니다. 죽어도 살아도 김정은 원수님의 딸이며 당의 딸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구동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캐리 회장들의 호의적인 발언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명 중에 오지 못한 여정원들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북한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말한 이제 자작극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이 목적지로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북한이 이제 그렇게 플랜을 짠 거고요. 해외 나가서 북한 식당을 할 수 있어서 이동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감시자도 있고 그리고 또 정호분들도 이상하면 벌써 다 압니다. 이상하는 거예요. 며칠 전이라도 얘기해 줬겠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하지 않나?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들어보니까요. 지배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북한 기자회견은 순 거짓말이다. 만에 하나 의사에 반해서 온 사람이 있다라면은 돌려보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나요? 그래서 이제 납치냐 아니냐. 이건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엔에서 움직여요. 유엔에 북한 인권특별보좌관이라는 담당관이 있어요.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만 조사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걸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해요. 네.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종업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Some of them, they were take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knowing that they were coming here. If they were taken against their will, that may constitute a crime. And it is the du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vestigate.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들어가요. 근데 2019년 9월 9일에 결론을 내는데 박근혜 정부 기획 입국 강제 납치 주장 기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자 서로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부품 공장 얘기. 선거판 유세를 뒤집기 위한 어떤 조작 시도가 있었다. 이것도 입증 자료가 없다. 결국엔 다 기각 처리한다라는 이런 좀 답답한 결론을 좀 냈죠, 그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선거에는 영향을 못 끼쳤는데 정작 이 사진에 찍힌 요 종업원들에게 인생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 사진 찍혔을 때 어떠셨어요, 좀? 언론에 공개됐을 때? 아니, 저희는 몰랐어요. 이제 사진을 찍길래 원래는 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 사진 찍게 돼 있대요, 원래 법적으로.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언론에 나오니까 황당했죠, 저희도 좀 당황했죠. 갑자기 저희도 몰랐어요, 나올 줄은. 국정원 TV를 보는데 뉴스에 우리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공개 안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어떡하냐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다 멘붕이 와서 국정원이 우리 눈치 보느라 한참 동안 조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주거본 분들이 화가 났어. 이거 왜 공개하냐. 행방불명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북한 뉴스에 우리 부모님들 나온 영상도 다 국정원에서 TV로 봤어요. 부모님이 나오면 우리가 다 같이 위로해주고 두려웠고 정말 무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아픔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우리가 평양에서 바로 탈북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3년을 생활하다가 탈북해서 3년 동안 얼굴을 못 봤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갈 시기였는데 탈북을 해서 더 보고 싶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일 아픈 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은 게 뭐 어디 기자도 아니고 국정원 관계자가 찍어서 이거를 통일부에서 가문에 발표하고 이 사진이 돌아. 이거는 언론에 돌았죠.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거를 TV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게 무슨 야 참 야 이게 답답합니다. 갑자기 식당 떠나고요. 3,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참 이렇게 나올 줄은 아마 자기들도 생각도 그랬겠죠. 예 개인의 아니, 존엄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납치라는 말은 좀 너무 강한데 네, 납치라는 말이 너무 강하지만 일단은 기획 탈북을 해가지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쯤 데려온 것은 굉장히 인권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누군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국정원의 누군가 그 다음에 또 정권과 연결된 그 누군가가 한 건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이런 문제일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그렇죠. 개인들의 인권을 양쪽에서 다 좀 침범한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이들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미래를 놓고 판단해야 되고. 김정은은 이 사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2018년도에도요. 요 종업원들 북한에 송환해라 라고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5월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제 그 직후에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대남 사업 관련 중앙당 최고 간부들 다 모여라.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강조한 내용이 이거예요. 아직도 납치됐다라고 강조하면서 본인들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남조선의 모략에 의해서 끌려갔다. 지금 당장 데려와라. 이걸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 여종업원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극하는데 바로 부모님이 보낸 직접 손글자로 쓰신 편지였어요. 놈들은 너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도 끈질기게 조국에 대한 믿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허물어보려고 회유와 기만을 하는데 협박을 끄떡없이 이겨내고 당장 조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투쟁하여라. 어머니 조국은 언제나 너희들을 잊지 않고 어서 오라. 두 팔 벌려 너희들을 포옹할 것이다. 이런 글을 보냈는데요. 자기가 강제 납치다 아니면 뭐 내가 자의적으로 왔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한쪽을 선택하면 가족이 당하고 한쪽을 선택하면 자기가 당하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심지어는 남북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까지요. 이 여종업원 분들을 두고 북한이 딜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 측에서 이제 비핵화 논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테이블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산가족 오타 상봉하자. 그럼 그 걔도 돌려보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은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할 상황.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산가족 상황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야, 역기였어. 그래서 끊긴 거예요. 큰 문제.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식당에 나가려고 하면 6개월간의 간부 사업 기간이라는 걸 거쳐요. 이게 뭐냐면 내 집안에 불신분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를 보증하려고 한 100명의 사람들이 이게 지장을 찍거든요. 보증한다고 해서 인민반장 찍고 학교 선생님 찍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 와. 다 이게 보증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얘는 정말 빈틈이 없는 애다. 왜냐면 사상이 변질되지 않은 애다라고 이제 검증을 시켜서 보냈는데 13명이 이제 뒤통수를 빠바박 13번 쳤으니까 얼마나 아, 이거 지장 찍은 사람들도 보이고 끌려가겠는데요? 아, 이게 크게 번지면 보증인인 거잖아요. 네, 보증인. 보증인. 저희는 또 어렸을 때부터 남쪽에서 우리 이렇게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을 몰래 납치해 간다, 국정원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을 하도 받아서 유럽에 나갔을 때 동양이만 보면 안기부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 13명이 지금 납치돼 갔다 하는 게 어마어마한 빅뉴스가 됐는데 데려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자국민을 안 데려오지? 이런 의문을 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인민사랑, 위민일천이라는 그 정책에서 적들에게 납치되었거나 족후에 파견했다가 희생을 했다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 자기 위상이나 노동당의 그 사명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가 내려진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뭐 남한의 밀사를 만난다거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하기 전에는 이 일을
보류시키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이 남아있는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은이가 이제 제일 집착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출마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성택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제 너무나 잔인하게 죽인 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달래야 되는 자기가 이제 악한으로 이제 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좋은 이미지를 이제 변신해야 하려고 노력 중이던데 그중에 이제 제 사건이 터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이제 대외 북한의 이제 대선전과 국내 선전이 완전 걸림돌이 돼 버린 거죠. 북한도 계속 대외적으로 우리도 납치를 당하는 나라다. 우리는 납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납치를 당한 나라다. 라는 걸 계속해서 뭔가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이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사실 해외에 이제 그 북한 식당도 감시가 훨씬 심해졌을 것 같은데. 좀 더 심해졌죠. 여성어분들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고. 원래는 평양에서만 많이 오시니까 평양분들만 외국에 나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방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선발을 하는데 선발 기준이 예전에 조금 이제 뭐 학교 생활에서 담임선생이나 만나는 정도였어요. 북한에 평정서라고 다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학교 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평정서까지 보는데 그쳤다면은 지금은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 옆에 책상에 앉았던 친구, 앞에 앉았던 친구들을 만나서 야. 생활 환경까지. 그때 학교 다닐 때 야 평정이 어땠냐, 친구들하고 어땠냐, 이웃까지 너무 속속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평정부 생활기록부 같은 건가요? 예, 생활기록부. 가기 전에 이 식당에 나가는 여정업원들에 대한 교육이 강도는 비치는 거죠. 자, 남북은 물론 외신들까지 주목을 했던 이 사건. 6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다 대학을 진학했어요. 20대 초중반이었고 우리 나이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적응한다기보다는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적응이 필요하니까 국정원에서 신경을 썼죠. 그 과정에 어려움은 있었고 뭐 중퇴해서 쉬고 결혼한 애들도 있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적응 과정은 필요하죠. 그런데 자유를 찾았고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번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탈북민들이 그렇듯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게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죠. 탈북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처인 것 같아요. 저도 이분들보다 한 3, 4개월 먼저 왔어요, 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네, 같은 시기죠. 여만큼 선배죠.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와서 그래도 뭔가 헤매다가 그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받고 신나서 대학교 입술을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시기에 왔으니까 임시증명서 이런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북한 식당 정업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머리 때 머리 완전 포니테일에 그 원피스에 까만 구두 신고. 근데 이분들은 완전 북한 식당 말투를 쓰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나원에 안 가셨어요. 왜요? 제가 하나원 갈 때 그 국정원에서 이제 보내는 버스에 이제 딱 탔는데 이제 제가 누가 보기에도 이제 북한 식당 종업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설이 13명이야! 너 13명이야! 저도 대학교 다행히 전기관 사람들이 저보고 13명 중에 한 명이지 이러고 이게 나 아니라고. 제목이 붙어버리잖아요. 무슨 네. 사건도 그렇고 맞아요. 13명 제목이 붙어버리면 타이틀 붙으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북한 분들끼리도 교류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터뷰를 굉장히 어렵게 시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좀 할 말이 뭐가 있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작진에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웠다. 무섭지. 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의문이고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면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관이 옆에 늘 붙어다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압박감으로 다가왔다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그리고 탈북민 사회에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데 어디에 가서 평양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집단 탈북사. 맞아요. 3명이세요? 그래서 인정을 할 경우에는 너 진짜 납치야? 이렇게 물어보고.
일단은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인권 딜레마 상황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은 이럴 때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래서 피해를 복구한다. 그럼 인권이 회복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를 복구한다. 북한 통화니에요. 이게 인권 실현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뻔히 다 알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넘어온 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이분들이에요. 살고 있는 이분들. 그렇죠. 이들한테 맞춰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간은 여기 남한에 온 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적응을 잘 하시고 북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어차피 평양에 있는 것보다 여기 남한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니까 그렇죠. 조건이 좋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냥 잘 살아라. 네. 세월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볼 수도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질지 몰랐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저 마음은 너무 좋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좀 천천히 이렇게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북한 어선 한 척이 우리 해역으로 남하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한 바다에서 4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야, 그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라. 담배 좀 달라고 그러고. 오? 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흔적도 못 찾을 정도로 좀 이상하다. 세 명이 16명을 전부 다 살해합니다. 핏자국이라도 흘려 있을 것이고 배 안에 분명히 증거가 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